거기. 뭐라 속삭여. 잠깐만 조용히 봐봐. 농작 집시는 뭔 말이야? 그만 좀. 그만 좀. 그만! 방으로 찾아보자고. 예. 응. 아줌마가 방울도 아줌마 가래요. 봤냐? 예. 방 봤다고요? 예. 옆코트는 뒤에 있었어요. 방울들 아줌마 있었어요. 계속 손짓하면서. 코트는 뒤에 있었어요. 아줌마요? 아줌마 같아요, 아줌마. 코트는 뒤에서. 코트는 뒤에서 분명히 있었어요. 코트는 뒤에서 분명히 있었어요. 코트는 뒤에서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집중. 이 물소리 말고 여자 소리, 방울 소리, 장구 소리. 마지막 뭐라고? 잠깐만. 뭐라 하는데? 뭔 말이야? 잠깐 조용히 봐봐. 자. 뭐라 속삭여. 잠깐만 조용히 봐봐. 기다려봐. 속삭여. 잠깐만. 대기. 뭔 신발이를 얘기하는 거야? 농작 집신? 농작 집신은 뭔 말이야? 이건가? 아따. 농장. 이것도 농이라고 하잖아요. 장미. 하나만 얘기할게.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신을 모셨던
그분은 버리고 간 것이 아니야라.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여. 돌아가셨구만. 이거를 태워달라네. 그래서 아까 좀더 계속 와 여기 왔고 한 번만 비춰봐봐. 무지허기 안 타보네요. 와. 무지허기 안 타. 안 탑니다. 이게 주인이 있는 신발이 그래. 주인이 있는 거라. 와 깜짝이야. 와 씨. 우와 뭐야 꼭 2층? 불이 켜져 있는, 분명 불이 켜져 있는데, 거기를. 잠깐만, 여기면 맨 끝에 방에서 올라가서 첫 번째 건물일까요? 방. 2층 올라가서 문을 돌려보자. 바닥을 좀 비치고 갈게요. 왜냐?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. 보여줄게요. 어떤 상태가 어떤가. 이런
있는데 누가 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?